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일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일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5일입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입니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합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됩니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입니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 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 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로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 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가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